최 작가님, 이 방식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 가면 칠판이 있고 교실에 가면 학생이 있어서 교실로 가서 프로젝터나 칠판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제 방에 그린이 있는 방에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를 써서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노트북만 가져와서 파워포인트만 가져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도이치텔레콤 원격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편안히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이분들 보면서 교실 수업하듯이 하는 방식을 저는 VR 스마트 강의장치 저희가 만든 특허기술입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얼른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여긴 파워포인트입니다. 프로젝트 파워포인트 하듯이 여기서 이 우리 연목 총장님이 Before Christ, After Disease라고 그랬는데 비포 코로나의 학교 교실 수업이라면 이제는 애프터 코로나 못 만나니까 버추얼 공간에 오면 그 수업이 돼서 이 비포 코로나 전에는 칠판 교육을 했다면 애프터 아이스튜디오 클래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가는 원격 온라인 수업이 된다. 그냥 누르기만 하고 오른쪽에 눌리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 스마트 클래스가 방송 장비에 있었던 여러 복잡한 지금 아리랑 TV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부조에서 쓰고 있는 사람 없이 선생님 혼자서 알아서 장면 전환을 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제 방 이런 데 오셨었잖아요. 이렇게 한 데서 옮기면 커지는 겁니다. 이 특허를 낸 겁니다.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게 PD들이 하는 것처럼. 그럼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선생님이 또 커지게도 되고 장면도 전환시키고 이런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수업이 된다. 궁극적으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 강의 방식 선생님이 가상으로 보면 가상 교실에 와서 가상 칠판에 카메라들이 움직이면서 선생님이 커졌다 또 칠판이 커졌다 자동이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그냥 말씀을 오래 나눈다 하면은 이것이 너무 오래 이렇게 가면 지루하잖아요. PD들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사의 얼굴이 자동으로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고 거기서 제가 이 했던 이 환경에 강의하는 걸 한다고 이렇게 포인터가 가면 포인터 보는 쪽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기 쳐다보잖아요. 이 방식이 자동으로 만든 장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보는 지금 이제 우리 저 아량 TV에 계신 분들 같이 것 같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이 수업을 하는 것을 우리 작가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 우리가 고통의 코로나 시장이 지났지만은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온라인 수업 안 하던 선생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되 그것이 과거에 교실에 잠자는 교실보다 더 낫다. 현재 원격으로 하려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이는 선생님이 여기에 와서 파워포인트 보이고 소리 보이고 선생님 나왔다 하는 그런 방식의 온라인이 실적 조화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저는 이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선생님이 커지고 작아지는 강의 그 강의 그대로 원격지에도 보이는 강의 그 강의 그대로 스마트폰에 보이고 녹화된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는 식의 방식으로 교육개혁이 일어난다. 한국이 만든 특허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실에서도 강당에서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복음을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